도형의 넓이입니다. 도형의 넓이는 정적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틀이잖아, 맞지? 넓이 구하는 게 정적분 활용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수투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언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어떠한 X축과 둘러싸여져 있다 하면 위에 끈은 플러스 부호고 밑에 끈은 마이너스 부호인데, 그래서 정적분 하면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더한 값,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겠죠, 맞죠? 그런 값이 정적분의 값이었지만 넓이는 절대값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쪽에 플러스이고 이쪽이 넓이가 마이너스 5였으면 실제로 우리 넓이는 7이라고 부르잖아.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맞죠? 2하고 마이너스 5면 실제 넓이는 우리는 7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얘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준 거지 넓이는 5잖아, 맞죠? 왼쪽으로 2 가면 좌표는 마이너스 2지만 길이는 2잖아요, 맞죠? 그래서 넓이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이 경계선으로 내려갔다, 음수로 내려갔다, 부호가 바뀌었다 하면 끊어서 두 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부터 뭐 여기가 뭐 C라고 가정하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식은 지금 여기 다 이렇게밖에 안 적혀있는데 식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경을 알고 있다면 쉽게 되겠죠. 또는 Y면요, Y 기준이면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dy입니다. 이 식 전부 다 dy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x는 꼴로 식을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혹시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잖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빼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에서 얘 빼면 되고, 맞나요? 요 구간에서는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식이죠, 맞지? 그렇게 해서 두 개 더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요. 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곡선 사이의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 곡선이 있으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돼요, 맞겠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되는데 당연히 구간이 설정돼 있고 이게 한번 크로스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을 끊어서 A부터 C까지 한번, C부터 B까지 한번, 그때 식은 위에서 아래 거 빼는 식으로.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식으로, 맞죠? 여기서 오른쪽인 식과 여기 오른쪽인 식은 서로 다른 식이니까요. 구분 잘해가지고 빼야 되겠죠. 당연히 범위는 Y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에는 뭐 범위를 또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 나눠서 푸셔야 돼요. 됩니까?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수투 내용 그대로 판박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고, 문제 한번 보고, 지금 Y는 X 플러스 2분의 8 마이너스 2 돼 있다, 맞지? 맞나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정근선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X축, Y축 잡아놓고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양수에 대한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지? 단 얘가 그려지긴 그려지되 내가 항상 잡아줄 때는 뭐부터 잡아주라 했어? Y절편, Y절편이나 X절편이 나오면 꼭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Y절편은 X에 0 집어넣어버리면 4 빼기 2니까 2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점 지나게 돼 있어요. X절편은요,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이거 2 돼야 되고 얘가 2 되게 돼 있죠. 어차피 정근선이랑 그래프는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언급했냐 하면 0부터 4까지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여기 0부터니까 그냥 색칠 바로 할게요. 요 부분하고 4 했던 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요까지의 넓이만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거든. 그래서 얘는 위에서 밑에 걸 빼서 식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0부터 이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요? 이 그래프가 얘잖아, 지금, 맞지? 얘에서 x 플러스 2분의 8 빼기 2에서 뭐를 뺀 거야? 0을 뺀 거죠, 맞죠? x축은 0이니까, 맞죠? 그래서 0 뺀 거에 적분한 거랑 더하기, 이번에는 2부터 4까지, 이번에는 0에서 이 그래프 뺀 거거든요. 그럼 얘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넓이가 음수지만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10분의 8 더하기 2에 적분한 겁니다. 자, 이거 적분합시다. 자, 앞에 그 적분하면 얼마 돼요? 8 ln x 플러스 2 맞나요? 네. 자, 8 ln x 플러스 2 빼기 2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얘는요, 마이너스 8 ln x 플러스 2 더하기 2x를 0, 2부터 4까지. 그냥 단순 정리죠, 이제부터는. 숫자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요, 8 ln 4. 여기 2 집어넣으면 빼기 4. 맞나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빼기 8 ln 2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갈로 했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풀었다. 그 다음 더하기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ln 6 더하기 8인가요? 빼기, 이제 이거 집어넣은 거니까 부 반대로 됩니다. 그러면 2 집어넣으면 8 ln 4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8 ln 4 맞나요? 그리고 이거 집어넣으면 플러스 한데 앞에 빼기 때문에 뭐 돼요? 마이너스 4. 끝났죠? 정리할게요. 얘는 8 ln 4, 8 ln 6, 8 ln 4가 8 ln 2도 있네요. 그럼 얘는 8 ln 4, 8로 다 묶고 시작하자. 8로 다 묶을게요. 자, 그러면 4 더하기 4니까 얘는 4 곱하기 4입니까? 그 다음 빼기는 나눗셈이죠. 2 곱하기 6이죠. 뭐 일단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쌤은. 그리고 나머지 상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4니까 없네요. 계산하면 얼마 돼요? 8 ln 이거 약분하면 12, 16, 3분의 4 나옵니까? 맞나요?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놔뒀을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기본이 뭐야? 그래프인 거죠, 그래프. 그래프의 특성을 빨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가 경계가 되는 지점, 뿔마의 경계가 되는 지점을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는 거.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사인 x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사인 x에 대한 그래프긴 한데 문제에서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게 2파이고요. 요거 파이고. 자,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1입니다. 자, 그러면 sin x는 여기서 0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sin x의 그래프예요. 근데 문제에서 sin x와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하라 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하면 돼요? 여기 둘러싸여져 있는 이 넓이 구하면 되죠. 맞죠? 맞지? 또 이 넓이도 구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뭐 따로따로 더해도 되지만 일단 우리는 사인 자체가 요거 반 딱 짜겠을 때 요거 대칭성 맞죠? 맞죠? 그래프 모양은 일치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대칭한 형태로. 그럼 내가 좀 편하게 풀러 그러면 요렇게 끊어서 요 넓이 몇 배 해주면 돼요? 4배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내가 절대값이어서 범위를 끊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얘에서 얘 뺀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넓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sin x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얘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 이거를 4개 해주면 된다. 맞죠? sin x. 자, 적분합시다. 그러면 4 적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고요. 자, 4 하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빵 맞나요? 빼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그러면 요거 코사인 0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이고 빼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4다. 아, 이 말은 일반적인 코스. 너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이거. 이거는 왜 암기가 있으면 좋죠. 사인 x 그래프에서 쌤 요 넓이 이거 쉽게 계산해볼까? 얼마 나오는데 이거? 1 나온다는 거죠, 1. 알고 있으면 편한 거잖아. 맞지? 알고 있으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맞지? 코사인 그래프는요? 똑같죠? 그래서 아,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에서 요렇게 4등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놈이 하나는 1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기본 형태니까요. 되겠습니까? 요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다음 y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y는 루트 2x,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시작점.
시초점부터 찾아야 됩니다. 맞나요? 무리함수는 시작점 또는 시초점이라 하죠. 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y축이죠. 얘는 0이고요. 그리고 y는 루트 2x라는 놈은 대략 20은 얼마 나오죠? 20은 얼마 나와요? x 20, x, 저 x, y의 20은 x 얼마 나와요? 2입니까? 네. 그럼 얘가 2라면 얘도 2죠. 그럼 대충 이런 그래프예요. 맞나요? 이게 지금 y는 루트 2x입니다. 됐어요. 이제 뭐 하자? 그래프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언급해놨냐. y의 값이 y축이랑 이 그래프랑 y는 2라는 놈이랑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범위를 우리는 어디부터? 0부터 2까지로 잡을 수 있지만 당연히 식 자체는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얘는 y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2x가 되나요? x는 얼마 돼? 2분의 y제곱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가는데 y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y제곱에 dy가 되고요. 적분하면 6분의 1y세제곱입니까? 이거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은 집어넣으면 안 하고 6분의 8 얼마?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네. 이해돼요? 그 다음 2번 결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은 활용 파트가 어렵고요. 그래프 좀 쉽게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활용 파트 쉬워요. 할 게 없어요. 알겠죠? 얘 봅니다. 2번 얘는 0,0을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0,0을 대칭점으로 하고 있고 정근선 x는 0, y는 0이죠. 맞니? 그리고 y의 범위가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는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뭐 이쪽에도 그려지겠지만 지금 필요는 없겠다. 맞지? 왜냐하면 y축이랑 y는 1이랑 y는 2랑 비교 안 됐으니까. 자, 봅니다. 비교해 볼게요. 얘는 y는 1이 여기 있어요. 뭐 1이 여기 있다 칩시다. y는 2가 여기 있다 칩시다. 맞죠? 그러면 요렇게 둘러싸여져 있네요. 이해했나요? 정리됐어요? 넓이 구합시다. 인테그랄 어디부터? 1부터 2까지. 맞죠? 그리고 이거 바꿔야 되죠. 원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x는 마이너스 y분의 1입니까? 맞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네요. 얘는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요? 1부터 2까지 아이가? 선생님 이런 선생님 보세요. 이쪽 그 밑에 아 마이너스 x분의 y분의 1입니까 이거? 네. 에 뭐 하면 돼? dy 하면 되는데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요? 실제로 뭐에서? 얘에서 얘를 빼야 되거든. 맞죠? 0에서 마이너스 y분의 1을 빼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ln y입니까? 이거 정리하면 1부터 2까지고 집어넣으면 1 빼기 0이가 얼마 나와요? 1 나오겠죠. 돼요? 할만하죠? 넓이 계산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프만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그 다음 얘도 볼게요. y는 sin x, y는 cos x, x는 0, x는 파이 라고 나옵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하나, 둘, 까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파이까지 밖에 없네요. 사인은요 이렇게 돼 있고요. 코사인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죠. 됐나요? 범위가 파이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넓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얘랑 둘러싸여진 부분은 이 부분. 맞죠? 자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 부분에 대한 요거 부분에 대한 걸 찾아야 되네. 맞죠? 자 일단 그래프의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이게 제일 문제잖아. 맞죠? 얘 얼만데요? 4분의 파이죠.
됐나요? 그래서 넓이 구합니다. 첫 번째 건 뭔데요? 0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까지. 맞나? 그 다음에 누가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얘는? 코사인이 위에 있어요. 그럼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의 dx. 맞죠? 그냥 옆, 밑에다 적을게요. 더하기 인테그랄 5분의 어디부터?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맞나요? 그리고 얘는 누가 위에 있어요? 사인이 위에 있죠. 그럼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dx. 요런 식으로 잡혀 나오겠죠. 자, 빠르게 계산합시다.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적분하면. sin x 플러스 cosin x의 뭐? 0부터 4분의 파이 더하기 얘는요? 마이너스 cosin x 마이너스 sin x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입니까? 자, 빠르게 합시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맞나요? 맞죠? 0 집어넣으면 얼마인데요? 0. 얘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얘 파이 집어넣으면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 0. 맞나요? 네. 빼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것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까? 네. 그럼 이것이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 2. 네. 이것도 루트 2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되네. 네. 그럼 얘는 얼마 되고요? 2 루트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죠. 이해됩니까? 네. 정의되겠어요, 일단. 요렇게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볼게요. 2번. 우리 LNX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원래 원칙으로 LNX 그래프라는 건 어떻게 그렸어요? 이 X승의 역함수죠. 맞죠? 그러면, 자, 대략 그러면, 그래프를 애들이 못 그린 애들이 있어서 Y는 X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 Y라는 X라는 놈이 있으면 그래프 LNX는 이렇게 위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LNX예요. 됩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Y는 X와 LNX가 같이 나와버렸죠? 왜 점선을 했을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범위가 y는 1부터 2까지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잡아줘야 될 너비는 뭐야? 요거부터 여기까지죠. 맞나? 실제로 이건 이렇게 갑니다. 맞죠? 이 실제로 그래프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대충 합시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y의 범위로 갈 거면 y의 범위로 갈 거면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x의 범위로 갈 거면 x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 줘야 돼요. 됐나요? 뭐 할까요? 뭘로 풀까요? y로 풀까요? y로 풀어 봅시다. 왜냐하면 x에 대한 범위로 풀게 되면 이 값도 내가 잡아 줘야 된다는 아니 이 값 정하고 이 값 구한 다음에 그래프의 넓이 빼고 막 이런 이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가 x로 풀어버리면 lnx를 적분해야 돼요. lnx 적분하는 거는 이제 암기가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귀찮다. 맞죠? 그래서 적분은 그냥 바로 합니다. 인테그랄. 그럼 얘가 지금 y거든요. 그럼 얘는 x는 어떻게 돼요? 2에 y 제곱됩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여기서 얘 빼야 되죠. 2에 y 제곱에서 뭘 뺀 거야? y 뺀 거죠. y는 x라는 거는 x는 y하고 똑같으니까요. 됐나요? 범위는 1부터 2까지 dy. 정리하면 얼마 돼요? 적분하면? 2의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이가? 됐나요? 네. 그럼 1부터 2까지고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 2. 빼기 1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의 1입니까? 네. 그럼 얘는 2의 제곱 빼기 2 빼기 2분의 3이죠. 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그다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시험에 내가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내용이고 왜? 이걸 내는 이유는 단단하죠. 아, 너가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맞죠? 봅니다.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부터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정근선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겠죠. 원래 이 x승은 0이거든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1 지나야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날 겁니다. 맞나요? 얘는 아, y는 이 x제곱 빼기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래프를 뭐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쌤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그럼 대충 이렇게 합시다. 여기 1이 있다. 그럼 요 점은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2 빼기 1이죠. 됐나요? 자,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그럼 내가 접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접선 그으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암산이 필요해. 마이너스 1만 나죠. 자, 자 봅니다. 해봅시다. 내가 지금 금방 머리 돌려가 해봤는데 일단 본다. 이건 미분하면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미분부터 할까요? 이거 fx라 하면 y 프라임 얼마 돼요? ex승이가. 그럼 기울기는 ex승이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니까 2죠. 그럼 직선의 방식, 그러니까 접선은 얼마 돼요? y는 2에 x-1 더하기 2-1입니까? 됐나요? 그럼 2x승 빼기 2 더하기 2 빼기 1이죠. 얘는 y제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잡았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y 추가하고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뭐 해야 돼요? 요겁니까? 그럼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낫겠어?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빼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를 두 군데 나눠서 풀어야 돼. 함수가 다르거든. 얘는 얘랑 y축, 얘는 얘랑 그래프. 맞죠?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게 맞죠. 적분합시다.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1까지죠. x는 범위가.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직선을 빼야 돼요. 그래프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밑에 직선은 뭐냐면 얘거든요. 2x 빼기 1이죠. 이거를 뭐한다? 적분한 겁니다. 됐어요? 자, 정리하면 얘는 2x제곱 빼기 2x지. 그러면 적고 할까? 빼기 1 더하기 1 없어지니까요. 됐나요? 됐어요? 적분하면 얼마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2의 x제곱입니까? 0부터 1까지죠. 자, 1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의 2. 맞죠? 0 집어넣으면 1 빼기 0. 계산하니까 앞에는 2분의 2 되고 빼기 1 됩니까? 맞아요? 내용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역함수 넓인데요. 수토할 때 했던 뭐 당연히 기억날 안 나겠지만 봅시다. 그래프 그래서 풀어주는 것도 있고 그냥 푸는 거는 수토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수토 이용해서 풀어보고 일단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역함수와 같이 나왔다 생각하면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y는 루트 5x 마이너스 6이에요. 이 그래프 내가 한번 그려보자고. y는 루트 5x 마이너스 6. 얘는 어디에서 시작하고요? 5분의 6이라는 지점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얘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죠? 됐나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조금 높게 그렸냐면 문제에서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여져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겠죠. 맞지? 근데 얘를 5분의 6이라는 데서 내가 여기에 5분의 6 잡아서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y, x 이렇게 그어버리면 원래 그래프로 따진다면 어떻게 돼? 이 선생님 그래프 고인도 누웠노? 아, 이게 좀 이쁘게 그리려고 하면 일단 5분의 6을 여기 하지 말자. 일부러 잘 보이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YNX고요. 5분의 6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지? 그 얘가 지금 F라면 얘는 G가 돼요. 맞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전체에 대한 넓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이 x의 값 찾아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x의 값도 찾아야 되죠. 맞지? 그리고 위의 식도 알아야 되고 밑의 식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풀라 그러면 값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 근데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했던 겁니다. 무리함수 파트에 나왔을 때 얘 역함수를 구하면 2차 함수가 나오고 무리함수와 2차 함수가 같다 는으로 붙여서 풀면 x의 값 두 개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실제로 4차 이상에 대한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로 푼다 우리는? y는 x와 g 안 구합니다. 알겠어요? gx 구하면 망한 겁니다. 그 시. g 안 구하고 fx와 gx, 저 y는 x의 교점이 어차피 fx와 gx의 교점과 같을 거니까 fx와 x에 대한 교점을 구해서 내가 다 구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일단 fx와 x에 대한 교점만 구합시다. 얘는 5x-6이고 얘가 x래.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x죠 지금. 제곱하면 5x-6은 x제곱이 되고요. x제곱-5x 플러스 6은 0이죠. 이거 인수분해해서 x-2, x-3이니까 x는 2 또는 x는 3이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한 완전 잘못 그렸죠. 이게 1점 얼마인데 1.2인데 요게 2야 그리고 3이야. 자, 뭐 일단 대충 봅시다. 그렇게 됐고 크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전체 넓이를 구하지만 나는 실제로 y는 x와 fx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만의 넓이만 구해도 된다. 왜? 대칭형일 거니까. 두 배 하면 되죠. 그래서 식을 구합시다. 식은 인테그랄 어디부터? 2부터 3까지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요? x에서 뭘 빼야 돼요? 제를 빼야 돼요. 이해됩니까? 요거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두 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2. 얘 적분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 x제곱이가? 맞죠? 자, 루트 5x-6 적분합시다. 얘는 5x-6 전체 2분의 1생이고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내려오면 2분의 3? 맞나요? 그럼 앞에 뭐 붙어요? 3분의 2 되나? 그리고 5x-6에 2분의 3승 되나? 그리고 원래는 속미분에서 튀어나온 5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5분의 1도 없어줘야 되죠. 그럼 15분의 2입니까? 맞아요. 빼기 15분의 2에 5x 마이너스 6에 2분의 3제곱 이래 되나요? 이게 2부터 3까지예요. 자, 단순 정리합니다. 3집어넣으면 얼마 돼? 3집어넣었어요. 3집어넣으면 2분의 9. 3집어넣으면요? 9 됩니까, 이거? 자, 9. 루트 씌우면요? 2분의 1. 3이가? 3 3제곱하면요? 27. 그럼 빼기 15분의 27. 54입니까, 이거? 됐나요? 그 다음에 빼기 2 집어넣으면요? 2가? 2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럼 10 빼기 6이니까 4죠. 4 루트 쓰면 2 되고 3제곱하면 8 되죠. 그럼 15분의 16입니까? 대괄호 가이네? 중괄호. 뭐 아무튼 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아씨 요거 정리하면 얼마지? 2분의 5가? 통분 마이너스 15분의 38 맞나? 마이너스 15분의 38 2 곱하기 30분의 75 76 근데 왜 부호가 그렇게 나오냐? 내가 뭐에서 뭐 뺐는데? 에이씨 F가 이거가? 네. 쌤 여기서 이거 뺐다 맞지? 맞죠? 뭐 그냥 똑같습니다 이거 맞죠? 우리 여기서 이거 빼야 되니까 요거 부호가 반대로 되는 요거 다 맞지? 네. 맞지?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미안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줬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거 풀면 75분의 30분의 마이너스 1 나옵니까? 계산하면 얼마 돼요? 15분의 1 나오나? 네. 답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2번도 봅니다. 이거 내가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거 그래프 안 그릴 거고 그래프 이거 내용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수트 한번 보세요. 한 번만 찾아보면 돼요. 자, 그래프 안 그립니다.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내가 요 문제 유형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fx에 1을 집어넣었어요. 됐나?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나? 여기 집어넣은 값이 이게 나왔어. 맞죠? 1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와요? 0 나오나? 요렇게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얘들 둘이 곱한 거에서 얘들 둘이 곱한 거 빼면 답이에요. 그럼 2 곱하기 1에서 1 곱하기 0 빼면 답이기 때문에 이거 답 2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대로 그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그리려고 그러면 ln(x)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맞죠? 그럼 gx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근데 이거 집어넣어보면 2부터 1까지다. 1부터 2까지다. 여기 1이고 여기 2다. 얘가 집어넣어보면요. 여기도 해당하는 게 또 똑같이 나옵니다. 범위가 0부터 1까지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f하고 g에 대한 값을 씩 집어넣어보면 우리 나중에 이제 넓이를 계산하잖아. 요 넓이 구하고 요 넓이 구하고 이걸 엄쳐서 집어넣어버리면 직사각형 넓이가 돼버려요. 요거는 쌤이 지금은 그 책에 그림 잘 나와있죠? 내가 지금 빠르게 그린다고 지금 대충 해놨는데 숫자가 이상하게 나왔죠? 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2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림은 밑에 잘 나와있어요. 근데 원칙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라? 요게 x의 값, fx의 값, y의 값, 뭐 fy 값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두 개 떨어졌을 때는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거에서 애들 둘이 곱한 거 빼면 됩니다. 이게 다항함수든 무슨 함수든 상관이 없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답은 얼마다? 2다. 됐죠?